안녕하세요. 박관양군입니다. 이번에 동해안을 다녀보려고 광어와 대구라바를 공부 중인데 바람 때문에 또 마냥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곧 나갈 테니 공부는 계속 되어야죠. 처음 해보는 장르인 대구라바이고 화려한 채비들이 많지만 타이라바 운영은 비슷하다고 하니 주요 베이트인 타코와 관련해서 채비를 또 공부해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채비는 비비커스텀의 비비타코를 통해서 대구라바 채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비비타코는 총 10가지의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 컬러를 보여드립니다. 맨 앞에서 보신 순서부터 포인트 블랙, 오렌지 골드 플레이크, 그린 골드 플레이크, 골드, 실버 이렇게 총 5가지를 보셨습니다. 형태적인 특징으로는 볼륨감 있는 헤드와 하단부의 4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안에 보면 스트로우가 하나 동봉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몸통 부분에 끼워서 라인이 지나가는 통로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헤드까지 끼워서 쓰기에는 길이가 짧아서인지 헤드 부분을 잘라내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용도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광어 다운샷용으로 쓴다든지 베스낚시의 트레일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리 부분은 저렇게 절지가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움직임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양 옆으로 저렇게 컬이 있는 다리가 있고 가운데 스트레이트 다리가 두 개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제품 구성을 가지고 자작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구라바형 자작채비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 제가 참돔 타이라바의 자작을 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라인만 좀 두껍고 그리고 바늘이 좀 클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보셨던 제가 구매했던 제품들을 그대로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작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한 라인 길이를 알기 위해서 저렇게 자두 하나 필요합니다. 일단 라인을 쓸 텐데요. 라인이 아무래도 두껍다 보니까 바늘도 크고 제가 한번 라인을 감을 때 약 10cm 정도의 길이가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선택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늘에 한 8바퀴 정도 감아준다고 생각을 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늘 하나 체결하는데 약 10cm 정도의 길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늘 균일하게 라인의 손상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로 재서 10cm를 정확하게 쟀고 그리고 고리를 만들고 바늘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바늘 만들 때는 참돔 타이라바 바늘을 만들 때 보통 저는 한 4바퀴 정도 많으면 4바퀴 정도를 감게 되는데 이 바늘은 그래도 크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8바퀴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잡고 8바퀴를 감아주는데 꼼꼼하게 빈틈없이 감으려고 노력을 하고 8바퀴를 감아줍니다. 여기서 더 감아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8바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힘이. 자,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 있던 고리에 그대로 끼워 넣게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사실 만드는 방법이 뭐 참돔 타이라바 바늘 만드는 방법과 똑같아요. 바퀴 수만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자, 그리고 짜투리 선을 잡고 쭉 지그시 당겨줍니다. 자, 이 라인은 짜투리는 뭐 많이 남길 필요는 없겠죠. 많이 남기면 당길 때 편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라인이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적당히 이 정도 길이가 저는 맞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무 부분을 벤치로 저렇게 잡고 반대편을 플라이어로 잡고 이렇게 당겨주는데 한 번에 힘을 준다기보다 쭉 당겨서 자리를 잡는다 라는 느낌으로 당기면 됩니다. 아무래도 플라이어나 벤치로 잡을 때 라인을 세게 잡거나 강하게 힘을 주면 라인에 손상을 또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위치에 라인이 와야 되죠. 저 후가 이 윗부분에 저렇게 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가위 저 손잡이 부분을 바늘에 걸어주고 그리고 당겨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인데요. 윗부분을 잡고 반대편을 또 다시 이제 플라이로 잡고 당겨줍니다. 이때 힘을 쭉 끝까지 당겨서 대구가 힘을 썼을 때를 감안을 했을 정도까지 쭉 당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이 정도면 사실 뭐 거의 안 빠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힘이면 보통 참돔 타이라바 바늘을 만들 때는 이 자리에 순간접착제로 고정을 해주곤 하는데 사실 이 정도 길이면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요. 웜을 놓고 자, 이 아랫부분을 바늘을 두 개를 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고 위에 고리 만들 부분 감안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라인의 길이를 또 연장해서 쭉 내려왔을 때 그 아래쪽 바늘이 위치할 부분까지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윗부분에 고리를 만들더라도 한 번씩 묶을 때마다 라인이 좀 줄어들 것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바늘이 체결할 위치 바늘 두 개가 겹치지 않게 위치하게끔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또 이제 길이를 재야죠. 요 정도쯤에 매듭이 온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놓고 봤을 때 또 다시 아까처럼 10cm를 재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cm를 재고 그리고 그 부분을 잘라서 이제 나머지 두 번째 바늘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의 방법은 앞서 보셨던 바늘을 체결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10cm 정도의 라인의 길이를 잡고 그리고 8바퀴를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서 보신 것처럼 단단하게 고정하는 그 과정을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바늘 만들 때 제가 볼 때는 8바퀴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자리를 잡고 항상 이 라인이 저 후가이죠. 후가이 윗부분에서 움직이지 않게 저 위치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반대편으로 놓게 될 경우에는 라인이 쓸리면서 저 자리에 라인이 쓸리면서 라인에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잡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웜이 들어갈 자리를 잡고 그리고 한번 위쪽에 매듭을 한번 주게 됩니다. 저 매듭을 주게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좀 막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단단하게 잡는 데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넥타이를 고정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윗부분에 꼭 매듭을 한번 주고자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건 제 방법이죠.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하단 부분에 좀 가깝게끔 이 부분을 한번 매듭을 줍니다. 매듭은 워낙 라인이 두껍다 보니까 대충 묶어도 뭐 단단하게 자리를 잡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두 번째 바늘 위쪽에 그것도 겹치지 않게 되겠죠. 너무 가깝게 또 하게 되면 간섭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쓸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적당한 위치에 잡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스트로우를 한번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있는 동봉된 상태 그대로 이 부분을 관통시키려고 눌러봤더니 뭐 아무래도 저 부분이 그렇게 날카롭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 들어가긴 해야겠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줬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라줘서 아무래도 뚫고 들어가기 쉽게끔 이렇게 잘라주고요. 사실 뭐 이렇게 따지면 이 스트로우가 아니라 다른 스트로우여도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있는 상태를 그대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머리 부분까지 일직선으로 쭉 뚫어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관통을 시켜줬어요. 관통을 시켜서 이 스트로우는 저는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통용으로만 쓰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아래 라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에서 견인을 할 수 있는 라인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자, 이 라인은 뭐 그냥 가지고 계신 짜투리 라인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겠죠. 저도 뭐 그냥 몇 호를 썼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대충 두꺼운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 라인 하나를 넣어서 끝까지 밀어 넣어준 다음에 스트로우를 관통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저 바늘에 걸어서 위쪽으로 당겨주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끼워서 다시 스트로우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위쪽으로 쭉 라인을 빼게 되죠. 그래서 쭉 올려서, 자, 쭉 올린 다음에 뭐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냥 제가 설명을 하니까 하는 김에 말씀을 드릴 뿐이지, 자, 저 윗부분까지 라인을 충분히 여유있게 쭉 당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편으로 라인이 나오면 그 라인을 잡고 당겨주는 거죠. 그러면 낚싯줄이 아까 매듭했던 부분까지 웜이 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우를 그대로 쭉 빼주면 그 라인만 빼고 스트로우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쭉 스트로우를 빼고 나면 이렇게 뿅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낚싯줄 이제 제거를 하고 그러면 관통을 해서 일단 채비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채비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윗부분에 매듭이 웜 쪽에 딱 걸려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윗부분에 고리가 예쁘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자, 이걸 그대로 써도 되긴 합니다만 뭐 나중에 사용하기도 편하고 빠지지 않게 하기도 하기 위해서 윗부분에 고리를 하나 걸어줬습니다. 이 고리를 처음 써봤는데요. 굉장히 생긴 것도 예쁘고 그리고 단단해 보여서 되게 좋더라고요. 깔끔해 보이고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라도 추천하고요. 구멍에 관통을 시킨 다음에 저렇게 한 바퀴만 돌리면 고리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웜을 좀 아래 그 매듭 부분으로 밀어내서 그렇고요. 다시 위쪽으로 올려서 자리를 잡으면 고리에 깔끔하게 저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매듭도 아래 딱 걸리는 모습 보게 되죠. 이 부분은 사실 조금씩 아무래도 웜이 그래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밀고 당기고 조금씩 움직이면 자리를 잘 잡게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낚시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좀 더 줘볼까 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타이라든지 웜 등을 장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랫부분에 고리 부분이 있는데요. 저 매듭을 지어놓은데 저 사이에 저렇게 웜을 좀 밀어내고 나면 저 부분에 공간이 생기게 되죠. 자, 이 부분에 끼워 넣으면 됩니다. 구조는 단순하죠. 사실 윗부분에 고정을 시키는 장치가 또 뭐 추가로 장착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 저 정도 매듭이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BB 커스텀의 타이 중에서 더블 수원 주니어를 끼워 봤습니다. 뭐 컬러를 달리 사용을 해도 되는데 같은 컬러로 사용을 해서 오렌지 컬러를 사용해서 솔리드의 느낌을 그대로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크게 뭐 포인트라기보다는 살짝의 좀 더 컬리 테일이 받쳐주는 정도의 느낌으로 주기 위해서 같은 솔리드 계열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웜은 아무래도 신축성이 있으니까 조금씩 이리 늘리고 저리 늘리고 하면서 자리를 잡으면 되고요. 저렇게 되면 딱 맞는 위치에 자리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완성품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지난 영상에서 봤었던 적이 있는데 데고라바 채비, 자작 채비의 기준으로 삼았던 지비 굿보이의 타우러스 타코베이트와 비교했을 때 위에 타코 계열의 웜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컬리테일이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것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윗부분에 고리가 저렇게 있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매듭 사이에 저렇게 타이가 끼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늘 장착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저렇게 견고하게 타이가 자리를 잡고 내려오게 됩니다. 바늘은 두 개를 달았고요. 자, 앞서 보신 대로 그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이런 채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고 본인이 원하시는 컬러에 맞게 이런저런 채비를 만들어 보셔서 준비를 해 가시면 됩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바늘에 웜을 끼워서 세팅을 한 다음에 컬러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 가면 현장에 맞게 좀 더 바리에이션이 가능하겠죠. 저렇게 골드라든지 그 다음에 포인트 블랙 그리고 그린, 오렌지, 실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외에도 뭐 추가로 원하는 대로 준비를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타이 부분은 다른 컬러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교체를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채비만 만들어 놓으시면 아래 타이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빼도 상관없고 그리고 다른 컬러로 넣어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바람 기다려야죠. 뭐 바람만 좀 잘고 나면 이 채비 가져가서 또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